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저는 팀장님이 굉장히 반가운 게 뭐냐면 조금 일찍 오셔서 저랑 얘기를 같이 시장을 좀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눈 게 뭐냐면 지금 지난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는 건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는 현상인데 오늘 둘 다 움직이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저는 디램 가격의 강세가 좀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공급 계약 소식이 딴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해서 아무튼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은 좋아요. 그게 좀 우리에게는 좋은 효과로 되고 있어요. 기술주가 계속 펄렁펄렁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끝난 게 아니라서 여전히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종들이 그냥 보합해서 멈춰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전지, 수소차면 이제 오늘도 현대차라든지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돌아가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렸잖아요. 네네.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쪽이 살짝 그 미국 시장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멈춰 있는데, 그러고 있는 도중 속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반도체하고 운송. 네. 운송이면 뭐 반도체면 아까 운송이 뭐 현대차네. 그렇죠. 현대기아. 예. 네, 그렇게 우리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과거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지금 화해 쪽이 계속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공급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9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물품을 구입을 해다, 디램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먼저 사면서 디램을. 근데 이제 재고가 거의 꽉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고가. 화웨이 쪽에 관련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미리 땡겼으면. 지금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올라간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ARM 인수한 거. 네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양날의 칼로 이제 삼성전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나쁠 수도 있는 이슈이라서 일단은 그 수급 주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흐름 자체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에 대한 평가는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박유학 애널이 또 잘 해주니까. 네네. 좀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약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거는 팻니스 업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달라요. 다르면서도 같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전기전자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어쨌든 애톡쇼가 이건 진행이 되겠군요. 조만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더 현대차의 강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나 수소차 관련돼서는 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보다 차라리 현대차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말고도 전기차 많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 지금 밖에서는 들려오는 게 좀 있고, 예전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그게 왜 있을까요? 그러냐면 그 니콜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과거에는 수소차의 숫자만 들어가도 폭등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일단 이게 사기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보고서 보면 좀 웃깁니다. 언덕에서 굴러내리면서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네.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거를 찍어가지고 마치 이제 움직이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게 진짠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수소차의 숫자만 들어가도 전기차의 전자만 들어가도 시장이 폭등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럴 수는 있는데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자 이런 걸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그 소프트뱅크의 전략 수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결국 실적 좋은 애들. 그러니까 오늘 중국 증시도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오전장에 네. 그게 이제 뭐였냐면 반도체 업종이 폭등을 했어요. 반도체 업종들이 왜 폭등을 했냐? 자체 반도체 이제 그 수혜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금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기술력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뭐 따라올 수 있겠죠. 돈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돈의 그렇죠. 그 투자의 기간 산업이니까 그렇죠. 예, 예. 돈을 얼마만큼 투자에 따라서 그걸 따라붙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중국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했고요. 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실적 좋았던 애들, 근데 그런 애들도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거같이 이제 뭐 장밋빛 미래만 놓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실적이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이게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한 상승을 확대하고 있는 요인은 결국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2% 넘었잖아요. 네네. 아침만 해도 3% 가까이 올랐는데 그 정도면 보통 한 2.5% 내외의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20포인트를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면 지금 10포인트 정도. 근데 뭐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를 빼면 거의 뭐 보합인 거죠. 그러니까 몇몇 종목에 의해서 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는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니까 네.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따져놓고 보면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 한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SK하이닉스도 79,900원, 8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